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네요. 날씨도 그렇고 뭐 주식은 더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속 그냥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네. 그래도 뭐 저희는 꾸준히 네. 오늘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모시고 최근의 핫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예. 핫 이슈가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예. 김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한 단계 깊은 이야기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이 얘기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내가 들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까 싶지만 네. 이거 여기서 한 시간 들으시는 게 빠르지 네. 어디 가서 10분짜리 뭐 5분짜리 이런 뉴스를 읽어봐야 네. 똑같이 몰려요,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에이 난 이거 그냥 안 할랜다 네. 알기 싫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시면 되고 또 지금 자꾸 나가시라고 만든다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으라고 해야 되나? 그럼요 정말 알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네.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네 꼭 들으셔야 돼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아니 카카오 얘긴데 카카오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특히 또 카카오는 요즘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서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이 네. 또 그런 있다고 얘기도 해서. 있어. 요 얘기에 대해서 좀 그 뭐 저희는 어느 쪽으로 뭐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예. 얘긴지. 네. 그래서 그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지 네. 어떤 이슈인지 그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잇따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슈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저 카카오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아니 뭐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그 지금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곤경에 좀 처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카오페이 이제 그 류용준 대표가 그 스톡옵션 주식 그 대량으로 매각하는 예. 바람에 예. 욕을 그 엄청나게 먹고 네. 또 뭐 쪼개기 상장 그런 이슈도 좀 있죠. 네. 뭐 주가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예. 뭐 내부 시스템 개혁도 이야기하고 뭐 경영진도 개편하고 예.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네. 때하니게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하고 김범수 의장이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K큐브 홀딩스가 네. 합계 한 8,800억 한 9천억 원의 탈세를 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예. K큐브가 이런 예. 네,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게 굉장히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 내용이 뭐냐면 2014년도에 카카오하고 그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다음이 그 카카오를 흡수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네. 합병하고 나서 그 합병회사 합병하고 나서 출범하는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합병회사의 대주주는 누가 되냐면 흡수를 하는 다음에 이재용 씨가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네. 합병회사의 대주주는 누가 되냐면 흡수를 당하는 카카오의 김범수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요걸 네. 이제 우리가 역합병이라고 합니다. 역합병. 예. 합병당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하고 난 뒤 회사의 대주주로 바뀌는 형태. 요거를 이제 역합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다음이 흡수하지만 어떤 그 회계적인 실질은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하는 형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합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역합병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합병할 때
그 김범수하고 그 카카오 대주주였던 김범수하고 카카오의 2대 주주였던 그 K큐브 홀딩스 김범수가 100% 지배하는 회사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고도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 김범수는 뭐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K큐브 홀딩스는 뭐 회사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양도 차익만 따져 보면 김범수가 한 2조 900억. 그다음에 K큐브가 한 1조 6천억. 예. 그다음에 내지 않은 세금 탈세 금액으로는 김범수가 5,200억, K큐브가 3,600억 해서 8,800억이고 예. 만약에 이게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탈세로 인한 가산세와 여러 가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총 다 합치면 네. 지금 6조 4천억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 이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입니다. 와, 예.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좀 보고 예. 이게 얼마나 보도가 될까 하고 봤더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심지어 공중파 뉴스, 뭐 네. 케이블 뉴스, 뭐 종편에도 뉴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음흠. 이렇게 그 우리가 포털 검색만 이렇게 해봐도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신문, 뭐 통신사, 이게 K 방송, 뭐 종합지, 뭐 경제지, 방송, 통신, 뭐 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예. 뉴스에도 이거는 연합뉴스 TV인데 그러면서 제목을 보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죠. 여기 네. 연합뉴스 TV도 경찰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고발 사건 수사 착수해서 아마 카카오 주주뿐만 아니라 네. 그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경찰이 실제로 그 수사에 착수를 한다고 하니까. 저 기사가 나와서 전날 그날 카카오 주가 더 떨어졌어요. 네. 특징주 그래서 이렇게 아마 더 깜짝 놀랐을 텐데. 과연 그러면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내용이 예. 얼마나 그 말이 되는 내용인가? 실제로 김범수와 KQ홀딩스가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예. 드릴 텐데 네.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세금 문제는 뭐든지 다 어렵지만 특히 이제 기업의 어떤 합병이나 분할 그 과세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예. 어렵고 한 발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허우적됩니다. 네. 엄청나게 허우적되는데 제가 또 뭐 나름 이렇게 허우적될 수 있는 이슈를 네. 조금 네. 그나마 쉽게 조금 풀어주는 네. 뭐 또 그런 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예.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문장 뭔지. 어려운 것을 소화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까지 거 합병 분할 과세. 오늘 강사님 같아요. 네. 여러분 수학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확실히 합병 분할 과세. 이거 내가 투자한 회사가 합병되고 내가 투자한 예. 회사가 분할될 때 예. 나한테도 세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어리버리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카카오하고 다음 있죠. 예. 카카오가 피합병 회사입니다. 합병 당하는 회사. 예. 합병하는 회사는 다음이죠. 예. 그러면 합병 당하는 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카카오가 다음에다 양도를 해야 되겠죠. 자산과 부채를. 예. 자, 이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순자산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자본 이퀄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네. 회사의 순자산을 넘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자, 회사의 순자산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카카오의 자산은 만 원, 그다음에 부채는 6천 원. 그러면 순자산, 재무제표상 순자산 4천 원짜리를 넘기는 거죠, 다음에.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은 양도 대가를 줘야 됩니다. 네. 카카오가 자산하고 부채를 넘겼으니까 양도 대가를 주는데 보통은 현금으로 안 주죠, 우리 합병할 때. 네. 주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네. 주식 5천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양도 대가로 줬다. 네. 그러면 카카오는 없어질 회사죠. 네. 피합병돼서 소멸될 회사니까 예. 없어지기 전에 잽싸게 주주들 김범수, K큐브 홀딩스 또 나머지 주주들 쭉쭉쭉 있겠죠. 네. 그죠? 네. 이 주주들한테 이렇게 다음한테서 받은 그 양도 대가 다음의 주식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합병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주식이 갔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주주들한테 그어가지고 예.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가 지급된다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네. 좀 세법을 잘 이해를 하려면 아 자산이 순자산이 이렇게 양도가 되어서 다음이 이렇게 카카오로 가가지고 그 주식이 이렇게 주주들한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네. 순자산 4,000원짜리를 양도를 하고 재무제표상으로 예. 양도 대가로 5,000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예. 양도 차익이 1,000원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물어야 됩니다.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 다음 입장에서 보면 다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카카오 저놈들 카카오 저 회사 시가 얼마짜리 순자산을 얼마를 주고 샀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가 얼마짜리 자 이 순자산이 4,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상이고 예. 이게 시가로 얼마냐 자산과 부채의 시가를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자산은 시가평가로는 12,000원이야. 예. 뭐 부채는 이제 시가평가한다고 더 늘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예. 6,000원 그러면 예. 자산 시가 자산 부채 시가 계산하면 순자산 시가 6,000원이죠. 그렇죠. 네. 자 예. 그러면 순자산 시가 6,000원짜리를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5,000원. 5,000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합병 매수 차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합병 매수 차익이 1,000원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물어야 돼요. 저쪽에도 법인세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이쪽에도 그렇죠. 법인세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무슨 다시 그 무슨 아니 양쪽에 법인세 차익이 생겼잖아요. 피합병 회사인 카카오에서도 법인세 1,000원 왜냐하면 순자산보다 받은 돈이 크니까 거기도 법인세 차익 1,000원이 생겼고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 이슈가 생기는 거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안승찬 기자만 알아들었다는 게 억울해. 다시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순자산을 보내고 양도대가를 받았잖아요. 카카오의 네. 입장에서는 예. 그럼 1,000원이 남잖아요. 그럼 1,000원에 대한 법인세 이슈가 생겼죠. 피합병 회사 카카오도 맞잖아. 피합병에서 카카오는 비싸게 순자산 시가 6,000원을 주고 5,000원만 네. 받았으니까 네. 손해 봤죠. 아, 시가로 따지면 카카오가 이렇게 양도를 할 때는 네.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양도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양도를 할 때, 양도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양도를 한 걸로 해서 실제 양도 대가 5,000원을 예. 받았기 때문에 예. 예. 4,000원이라고 계산하고 5,000원 받았으니까 돈 그렇죠. 받았다 이거고 예. 예. 양도 실제 증거는 6,000원이라면 예. 왜 6,000원 받고 5,000원만 줬냐? 또 너도 1,000원 이익 봤다 그거죠? 2%가 이게 알면서도 한 번 더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네. 김선 대표님 약간 좀 이렇게 숨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런 자 그래서 있다. 카카오는 양도 차익에 대한 네. 법인세 이제 1,000원에 대해서 네. 법인세를 물어야 될 거고 네. 다음은 합병 매수 차익 그 1,000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무상으로 입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익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5년 동안 넣어야 되니까 1년에 200원씩만 넣어서 세금을 물면 되는 거죠. 네. 다 쉽죠? 지금까지. 네. 그다음에 이 김범수하고 K큐브 홀딩스는 이 합병 대가로 받은 이 주식의 그 시가하고 예. 이 카카오 이 자기들이 카카오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의 그 차이를 네. 그 배당소득으로 의제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 아닌데 예. 예. 그러니까 김범수가 다음 주식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를 이제 받게 된 거야. 네. 예.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카카오 주식은 내놓고 카카오 주식은 소멸해버리죠. 피합병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소멸되는 카카오 주식을 사느라고 들인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돼. 네네. 그러면 예, 예. 200만 원만큼의 차액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죠. 예. 이 200만 원만큼의 차액을 그냥 배당 소득으로 의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제 배당 소득으로 해서 배당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인 합병에 있어서 카카오와 다음과 카카오의 주주들이 물어야 되는 세금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예. 예, 이렇게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자 요 합병이 끝나고 나면 이 카카오는 사라졌지만 요 카카오가 순자산 4천 원짜리였죠. 예. 순자산 4천 원짜리가 여기 합병되면서 시가평가를 거쳐서 순자산 6천 원이 되었죠. 네. 그러면 합병회사는 증가하는 순자산이 2천 원이 증가했죠. 네. 합병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순자산 4천 원짜리인데 합병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를 거쳐서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뛰었으니까 예. 2천 원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 2천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겁니다. 여기 1천 원, 여기 1천 원 나눠서 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1천 원, 1천 원 합치면 2천 원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네, 몰랐는데. 아, 겨우 알았는데 몰랐는데. 겨우 힘들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네. 뭐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합병할 때 그 다음은 합병 한 주당 72,910원이었고 네. 카카오는 한 주당 113,429원으로 평가가 돼서 네. 합병 비율은 1대 한 1.5 정도 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네. 거고 네. 자 이게 증권 그 당시에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증권 신고서에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적격 합병 요건을 검토를 했대 두 회사가 적격 합병 요건을 검토를 했다 해서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44조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적격 그러면 뭔가 합병이라는 게 적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적격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네. 자기들은 적격 합병이래. 네. 예. 그래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격 요건 해서 합병하는 두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해오던 우리나라 법인 간의 합병이냐.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과 카카오 충족. 그다음에 카카오 주주가 합병 대가를 받죠. 다음 예. 주식으로 그 합병 총 대가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냐. 예. 100% 주식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예. 받은 거 없어요. 충족이네. 당연히 충족. 예.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문항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카오의 주요 지배주주가 합병을 한 사업연도, 2014년도에 합병했습니다. 네. 2014년도 말까지 자기들이 그 카카오 김범수나 K큐브가 그 이렇게 받은 다음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것. 아, 우리 뭐 보유합니다. 팔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다음이 카카오로부터 사업을 이렇게 승계를 받았죠. 예. 자산과 사업 자산과 사업 부채를 승계를 받았죠. 네. 그래서 합병을 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 마칠 때까지 이 다음이 카카오로부터 승계받은 그 사업 자산과 사업 부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당연히 계속해야죠. 뭐 예. 다음이 예. 카카오 사업을 팔 이유가 없죠. 네. 이것도 충족.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 합병은 적격 합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격 합병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적격 합병이 되면 자 적격 합병이 되면 자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적격 합병이 되면 순자산 4천 원짜리를 주고 네. 양도 대가로 4천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도 차익이 빵이겠죠. 아하. 자 이런 네. 식으로 과세를 이행을 시켜줍니다. 당장 지금 합병하는 그 시점에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실제 그 주식 같은 걸 처분을 할 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 차익을 실현을 할 때 그때 과세 세금을 매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적격 합병이 되면 되면 그냥 이 양도 대가 실상 양도 대가는 5천 원이지만 네. 4천 원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넘겨준 그 순자산 장부 가격 4천 원 그다음에
양도 대가로 받은 주식 4천 원 그러면 양도 예. 차익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합병하는 그 시점에는 과세 이연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매각을 할 때 세금을 물리죠. 그다음에 이 합병 이 다음은 뭐냐. 예. 이 다음은 그냥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약간 그 회계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김범수하고 K큐브 홀딩스는 뭐냐? 네. 여기는 자기들이 합병 과정에서 수령한 네. 받은 그 다음 주식 평가액이 이 김범수하고 K큐브가 그 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의 취득 가액과 그냥 같은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차익 먹은 게 없다. 예, 그렇게 얘들도 차익 먹은 거예요. 게 없다. 예. 나중에 팔 때 과세하면 된다는 취지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이것도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자, 적격 합병이 되면 이렇게 피합병 회사나 합병 회사나 아니면 피합병 회사인 카카오 주주들에게 네. 예, 그 과세 이연의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과연 그 당시에 다음과 카카오가 2014년도에 합병할 때 이게 적격 합병이었느냐 하는 거죠. 아, 적격 합병이었어요. 그래서 김범수나 K큐브 홀딩스가 탈세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네. 만약에 그 이 주식을 김범수나 K큐브 홀딩스가 매각을 네. 한다면, 그러나 네. 뭐 매각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그렇게 막 큰 세금을 또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또 네. 이제 또 과세 체계가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적격 합병에 따른 과세 이연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는 한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그 고발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동국대 오종문 교수님한테도 예. 예, 그 세무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훌륭하더라고요. 예. 적격 합병에 따라서 과세 이연 되는 사안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2015년도에 국세청 네. 조사 4국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카카오가. 만약에 이게 이 합병이 적격 합병이 아니었다고 하면,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합병 그 다음 해에, 예. 국세청 조사 4국 그 조사를 받았을 때, 네. 그때 이미 그 과세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 조사 4국 사람들이 이걸 그냥 넘어갔으리라고는 전혀 그렇게 그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적어도. 예,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건이 뭐 검찰 고발도 한번 뭐 이렇게 아마 네.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했는지 뭐 있어가지고 네. 검찰 조사도 좀 받았던 사안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 무혐의로 나왔던 사안인데 네. 이거는요 이게 탈세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고 이것만 보면 되고 예. 그렇죠. 적격이 아니면 2015년도나 아니면 검찰 수사 때 여러 가지 그 사안에서 조사를 할 때 비적격으로 해서 예. 과세가 되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적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를 이연해 주느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생기는 예, 예, 거군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지금 적격 합병에 대해서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비적격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발장 이게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이 지금 1차 고발, 2차 고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예. 고발장을 봤을 때 고발장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만약에 그 자기들이 비적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세금을 냈어야 된다고 하면 이 고발장에 이 합병은 비적격 합병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금을 냈어야 된다는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적격 비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 예. 양도세를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예.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한은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적격, 비적격 여부조차도 아,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좀 고발을 한 게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면 당연히 차익이 생기는데 예. 그때마다 차익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매기면 합병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 그렇다고 세금을 안 물리는 거는 또 이상하니까 합병은 해. 근데 나중에 하여튼 다 물릴 거야. 예. 라고 이제 이연시켜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아니면 예. 구조조정 목적에서 이걸 장려하기 위한 그 조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합병이 그냥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단순 합병입니다. 예. 이 회사의 사업과 이 회사의 사업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겁니다. 여기 설비를 떼어와 가지고 울산 화학 공장의 설비를 떼어와 가지고 여수 화학 공장에 가서 화학적으로 용접을 해서 칙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합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레고 그래. 결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여기 존재하고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는데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합병해서 결산을 하고 네. 상업부 상의 등기부 상으로 우리는 한 회사다. 이렇게 아, 합병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두 회사의 실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그냥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만 한 회사가 되었을 뿐 그 실질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데 아. 그런데 여기다가 뭐 합병 차익을 봤다 어쨌다 하면서 합병을 예. 하는 그 시점에 바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 막대한 그 합병 과세를 어느 회사가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합병 차익이 생겼다고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해서 실제로 그 합병 차익의 그 달콤한 맛을 보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게 그게 옳다는 게 이 과세 이연의 이게 취지입니다. 적격이 아닌 합병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적격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세법에서 예. 적격의 요건이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신 거 있죠. 예. 합병하는 두 회사가 적어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 회사여야 된다. 예. 다시 말해서 뭔가 합병을 목적으로 후다닥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뭐 아.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거 후다닥 하나 세워가지고 뭐 합병을 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우리나라 그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합병 대가로 지급한 것이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합병 대가를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업을 매각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합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너 여기다가 팔아먹었네. 그러네요. 그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바로 겁니다. 바로 양도차익세의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발생하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아하. 80% 이상 그 합병 법인이 주식을 발행해서 피합병 법인에 준 거라고 하면 예. 이것은 과세를 좀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합병 당하는 회사가 넘겨준 그 자산과 부채, 그 사업을 합병을 한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피치 못하게 그 어떤 그 사업을 매각을 하더라도 고정 자산 그 고정 자산을 절반 이상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네. 그 부득이한 사유로 아, 뭐 예.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지분을 이제 합병 대가로 받은 그 주식을 예. 또 유지를 해야 된다. 음흠. 또 이제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은 뭐 지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병이 적격 합병으로 판정받아서 과세 이연 예.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 합병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 예.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회사 그냥 그 자산을 막 팔아먹는다든지 예. 막 지분을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과세 이연 그 지속 결격이 발생돼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아. 그 세금을 그렇게 매겨버리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대충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카오 그 김범수 그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는 뭐 이 경찰 뭐 수사 착수 같은 게 별 의미가 그렇게 없지 않겠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발장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수사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이제 바로 수사 착수거든요. 아.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들여다봐야죠. 예.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분할을 조금 말씀드리면 분할도 분할. 마찬가지입니다. 예. 분할도 분할할 때도 그 세금이 이제 분할 그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그 다들 작년 두산 인프라 코어 주주들 한번 벙쪘을 겁니다. 갑자기 회사가 분할한다는데 세금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두산 인프라 코어 주주들이 완전히 그 벙찌는 그 일이 한번 예.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도 이메일로 그 문의가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금 전문가가 아닌데 뭐 분할 합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뭐 그 전에 좀 책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세금도 빠삭한 줄 알고 이메일로 뭐 네. 대표님 이거 그 세금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그 문의가 이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뭐 세금 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분할도 세금을 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한다는 거는 회사 안에 있는 어떤 사업부를 떼가지고 새로 회사를 만드는 거죠. 물적 분할. 예, 물적 분할도 그렇고 인적 분할도 예. 마찬가지고 예. 물분익은 인분익은 회사 안에 있는 어떤 사업부문을 떼서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할 회사, 분할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떼서 예. 신설법인에다가 주는 행위입니다. 양도를 하는 행위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LG화학에서 LG엔솔을 설립을 하면 네. 당연히 배터리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떼가지고 LG엔솔로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양도 그 순자산의 양도가 발생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 차익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LG엔솔 입장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받아서 예.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LG화학에다가 줘야 되죠. 네. 물적 분할이면 모회사인 LG화학에다가 줄 것이고 인적 분할이면 LG화학의 주주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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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알겠어요. 분할 매수 차익 또는 분할 매수 차손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아까 보니까 다음에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됐잖아요. 네, 그것과 네, 마찬가지로 네. 분할 매수 차익이나 네. 분할 매수 차손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게 되면 자 LG 화학이 그 LG엔솔의 주식을 다 받는 물적 분할 형태가 있고 예. LG화학의 주주들이 LG엔솔 주식을 받는 그 인적 분할 형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 거기서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죠. 예. 예. 네.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지금 내가 받게 되는 이 예. 주식의 시가 간의 차익 그렇죠. 네.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격 분할이 되면 과세 이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비적격 분할이 되면 바로 세금을 엄청나게 거기서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두산 인프라 코어를 찢었습니다. 네. 투자 부문하고 사업 부문으로 찢었죠. 예. 예. 이 사업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두산 인프라 코어의 원래 사업, 예. 뭐 굴착기라든지 예. 이런 거 사업. 그 다음에 투자 부문은 박켓 주식 이렇게 갖고 있는 부문. 이렇게 찢어버렸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 사업 부문은 어디다가 팔았습니까? 현대중공업에다가 팔았죠.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에다 팔아버리고 예. 여기 박켓 주식 가지고 있는 투자 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 컴퍼니 백브리핑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열변을 토했는데도 두산 중공업이 그냥 합병을 해버렸죠. 흡수 예, 합병을 해버렸죠. 예. 아, 네네네네. 박켓은 내가 가져야 되니까. 예, 예. 박켓은 내가 가져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비적격이 되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 주주들이 거기서 의제 배당 소득세를 엄청나게 물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적격이에요. 그 경우에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도 법인세를 엄청나게 그때 물었어요. 그게 왜 비적격이냐면 네. 일단 그 이 분할은 네. 합병보다도 적격 비적격 여부가 더 까다롭습니다. 더 까다롭고 이 분할이 적격이냐 비적격이냐를 놓고 네. 5천억대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지금 OCI라고 하는 회사가 네. 5천억 세금을 두들겨 맞고 소송을 해서 2018년도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해가지고 거의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 적격으로 보려면 일단은 그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떼내야 되는 겁니다. 네. 회사 자체가 네.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떼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분리해서 떼내는 이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의 독립된 사업 부문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분리하여서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야 한다. 예.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분할 신설 법인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물분이면 모 회사, 예. 인분이면 모 회사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분하는데 예. 이 분할 대가가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 아, 네,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그 분할 신설 회사가 이렇게 분할에 나갈 때 예. 이 존속회사가 이 여기에 속하는 그 자산과 부채를 전부 포괄적으로 그냥 푹 떠가지고 예, 예, 예. 푹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예. 여기에 속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줘서는 안 된다. 예. 그 중요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만족이 되면 그 적격 분할이고 만족되지 않으면 비적격 분할인데 이 적격 분할이냐 비적격 분할이냐 요걸 가지고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우 애매한 그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 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러면 뭔가 그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없는지. 것도 있는데 애매한 네.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애매한 것들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비적격이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적격이라고 보고 그래서 조세심판원까지 갔다가 세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지지고 뽑고 사내중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두산인프라코 그거 지금 그림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대주주는 빼고 이제 일반 주주가 38%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 않았습니까? 네. 건설 중장비 사업을 하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그다음에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이렇게 밖에 지분을 갖고 있고 두산인프라코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도 네. 이렇게 38% 38%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밖에 지분 갖고 있는 이 투자회사는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이렇게 합병을 보냅니다. 네. 이렇게 합병을 보내게 되면 다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 어떻게 한다고? 요건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 중장비 중공업 판단 그렇죠. 요거는 네. 자신 있게 말해도 됩니다. 요거는 현대 중공업에 판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판다고 그랬어요. 네. 네. 요거는 판단했죠. 여기 38% 지분을 갖다가 두산 중공업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쳐야죠. 네. 합병하니까. 네. 그러면 두산 중공업에 신주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됐죠. 그죠? 네. 합병 네. 대가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두중 신주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적격 그
비적격이 된 겁니다. 자, 회사를 분할해서 합병을 하니까 우리가 분할 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분할로 끝내면 분할이고 합병을 하면 합병인데 네. 분할을 해서 분할한 분할 신설한 회사를 바로 합병을 시켜버리니까 묶어서 분할 합병인데 여기서 비적격이 일어난 겁니다. 비적격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주주들이 받게 되는 두산중공업 신주의 시가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넘기는 지분, 다시 말해서 예. 투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 요것과의 차액만큼 의제 배당이 된 겁니다. 그 의제 배당 그 소득세를 내게 된 겁니다. 요게 그러면 왜 비적격이 됐느냐? 예. 요게 왜 비적격이 됐냐면 주식으로 다 주고 이 비적격이 된 그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아마 비적격 요소 중에 요렇게 그 어떤 투자 지분에서? 그 분할 자체가 어떤 네. 사업 목적의 분할이어야 됩니다. 사업 목적의 분할. 요거는 이제 이 분할의 성격은 사실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을 현대중공업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예, 예. 이걸 그냥 팔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 밑에 이제 두산 바켓이 이제 이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이 달려 있는 것까지 현대중공업에 넘어가게 되니 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바켓 지분은 투자회사에다가 보내가지고 예. 이 투자회사를 중공업이 땡겨감으로 인해서 바켓 지분은 지키자 예. 이런 차원에서 이게 사업 목적의 그 분할로 보기는 좀 그러네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분할한 다음에 사업이 계속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의 이제 분할 측면에서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요게 이제 요게 일종의 이제 그 투자회사 이제 지주회 네. 지주회사 형태로 네. 이렇게 분할됐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여기가 그 비적격으로.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너네들은 비적격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세 전문가들 불러서 아 이거 아하. 어떻게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비적격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아유 그냥 비적격이니까 이건 보라마나 비적격이니까 예. 그냥 그 주주들한테 의제배당 소득 이거 통지하고 좀 알리고 이렇게 하자 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어 일반 주주들이 이 과정에서 요 차액만큼 말씀드린 요 차액만큼 세금을 물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법인 과세 두산 인프라코어는 왜 또 세금을 두들겨 맞았냐면 네. 자,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렇게 그 투자 회사 이렇게 신설을 했죠. 요거를 네. 신설을 한 겁니다. 요거를 네. 신설을 했으니까 신설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자기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물분이면 모회사한테 그다음에 인분이면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한테 주식을 줘야 되죠. 네. 이게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가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예, 이렇게 예. 가서 이렇게 프로세스상으로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프로세스상으로 네. 여기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여기서 이 요 투자회사의 그 순자산 그 장부에 적힌 순자산 가액보다도 이 투자회사가 발행해서 이렇게 주는 그 발행 주식의 시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여기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예. 그만큼 떼줄 때는 그냥 순자산 장부 가액으로 떼준 거야. 그래서 요 자산, 뭐 자산, 장부, 재무제표상에 자산 딱 떼고 재무제표상에 부채 딱 떼가지고 너네도 순자산 이거 하고 줬어.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식을 줄 때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발행 주식의 이제 시가를 따지는데 요 시가가 더 크다 보니까 여기서 법인세가 2천억이 발생된 겁니다. 아하. 예, 법인세가 2천억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렇게 떠갔잖아요. 예. 요거를 현대중공업이 떠가면서 야 이거 때문에 그 법인세 2천억이 발행했으니 두산 인프라코어 유증해가지고 유증 자금 중에 일부는 투자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이거 법인세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주주 과세도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 과세도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그 법인 과세까지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할이나 합병을 비적격을 생각을 하고 어떤 네. 그 변호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서 비적격을 의도하고 하는 사람은 없대요. 세금이 무지막지하거든요. 네. 다 저기 적격으로 하려고 하죠. 아. 과세 이연시키고 네. 이렇게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 이유가 없어요. 과세 그렇죠. 이연된다는 거는 한 10년 갖고 있다고 해서 너 진짜 오래 간다. 좀 팔아. 세금 좀 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과세 이연은. 근데 이제 비적격을 의도하고 나는 세금 좀 두들겨 맞고 싶은데 이게 없겠죠. 돈이 너무 넘쳐. 미치겠네. 이 매일 돈 세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비적격으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를 매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비적격이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뭐 저는 조세 전문가, 세금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으로 해서 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없었을까? 아마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기는 했지 싶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완전히 저도 처음 배운 게 그러니까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비적격인지 따지고. 비적격인 경우는 합병이나 분할했을 때 바로 세금 이슈가 발생하고 적격인 경우에는 세금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당연히 이연해 주는데 분할했다거나 합병을 했다거나 해서 바로 너 이걸로 돈 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세금 매기진 않지만 미적격 맞냐? 비적격. 네. 비적격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곧 적격이 될 미적격.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뭐 합병이나 분할이 대부분 적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적격으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덤덤하게 지나가는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작년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그 비적격 분할 합병 그 이슈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 발생이 된 거고 몰랐을까요? 두산의 그 결정을 알았죠. 알았는데 그냥 세금 당연히 알았죠. 이거는 자기들이 비적격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 합병 분할 그 신고서에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비적격입니다. 라고 안내 그 공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당연히 그 배당 소득세를 맞았을 것이고 대주주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마찬가지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의지하면 배당소득세율을 이제 적용하면 15.4%인가요? 근데 그거 하다가 그렇죠. 이제 금액이 많으면 그 종합소득세로 돼서 거의 반 이상 내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죠. 있죠. 대주주는 특히 반 낼 텐데 이게 개념상으로는 양도세이기 때문에 배당 의제지만 세율이 좀 다른 이제 이게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 조세 전문가로서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원래 있었던 회사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나눠서 회장님은 지주회사 지분만 가져가고 그렇죠. 회장님은 그럼 사업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회사는 팔고 나는 어차피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배하니까 사업회사는 팔고 나는 오로지 지주회사만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주식 현물 출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업회사를 팔고 지주회사를 사게 되는 건데 이 사업회사는 창업할 때 갖고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처음으로 파는 거예요. 회장님 주식 한 번도 없는데. 차익이 많이 나겠네. 거의 뭐 시가총액이 다 차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면 내고 남는 돈으로 지주회사를 사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 못해. 없지. 안 해. 나 이거 못해. 이거 안 해. 그래서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엔 지주회사를 금지시켰다가 야 지주회사라도 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 뱀꼬리 같은 순환 출자 계속 하는데 저러다 큰일 난다 쟤들. 그래서 지주회사 오케이 할때 해라 그러니까 쟤들 나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은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때도 이연 시켜줄게 적격인 경우에는 이연 시켜줄게 그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건 그냥 적격으로 본다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승찬 기자가 예를 들면 A 아파트 3동 201호 저는 A 아파트 3동 202호 산다고 쳐요 두 개 벽을 터 아니 그냥 같이 살다가 예를 들면
둘 다 3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 아니다. 3억에 샀는데 15억이 됐어. 어차피 가정이니까 기분 좋은 걸로 합시다. 좋네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을 바꿉시다. 네? 이 집을 그 집이나 그 집이나 바꾸고 나면 세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자 돈 내죠. 그러니까 바꾸는 행위는 사실은 집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왼손잡이 넌 오른손잡인데 나는 이 뷰가 좋고 너는 저 뷰가 좋으니 그냥 우리 바꾸자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차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에서 불구하고 15억 차익을 그렇죠. 내야 한다. 3억에 사서 15억에 산 거를 매매로 본다고요. 매매로. 네, 네, 그게 네. 사실은 그 자산 등가 교환인데 네. 그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 지주회사도 이제 그 지주회사 이제 대주주 그 과세 예. 그 혜택을 줄 때는 아마 정부에서는 그것을 영구히 줄 의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몰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는 예. 해주겠다 했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어떤 그 과세 그 혜택을 주면 세제 예. 혜택을 주면 쉽게 안 없어져요. 계속 일몰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주회사 전환 그 대주주 그 현물 출자 그 양도 차익 그 과세 그 혜택도 원래는 올해 아 작년 말까지만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작년까지 지주회사 전환 다 하라고 그랬죠. 예. 아마 작년 말에 뭐 막판에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네. 그걸 연장을 시켜 줬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연장을 시켜 줬을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도 다 세금 낸다. 그렇죠. 세금 내죠. 심지어 취득세도 내고. 네, 다 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정부가 권장하고 싶으면 야, 그럼 뭐 바꿔서 살지 뭐. 그럼 이연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연해 준다. 이연해 주는 건데 나중에 팔 때는 그럼 나는 15억에 바꿨으니까 15억에 산 걸로 해 주냐? 아니. 세금 안 냈으니까 옛날에 샀던 3억 원이 옛날에 3억 원으로 계산 취득금액이라는 거죠. 네. 취득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지주회사 대주주가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 팔겠어요. 어차피 예. 그분들은 대대손손 그 회사를 뭐 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네.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금을 그냥 사실상 뭐 이렇게 영원히 계속 영원히 예, 미뤄지는 약간 거죠? 영원히 영원한 이연 영구 이연 뭐 그런 거죠. 쪽이 아닐까요? 나중에 세무 전문가 오시면 그게 매각할 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네. 상속할 때는 그거 안 내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상속도 그게 그 재경부에서 상속 때는 어떻게 되냐는 그런 의문이 있었을 때 재경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번 잘못해줬어요. 예. 그 바람에 참 이거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이거 말하다 보면 또 이게 다른 시간이 가는데 그 하여튼 그 재경부 유권 해석 그 잘못으로 그 상속에 있어서는 면제해 주는 걸로? 예, 예, 예. 그래서 또 한번 또 시민단체에서 한바탕 또 들고 일어났던 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그 OCI 사건은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 이렇게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OCI 그 사건 검색해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그 합병 분할 과세에 대해서는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그 구독자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의 시민단체 그것도 이 적격이냐 이연된 거다 세금 이연, 지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 물론 뭐 지금 내라고 해도 뭐 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는 그런 거 있다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아주 고퀄의 또 상속세 얘기를 좀 배웠네요. 상속세가 네. 아니고 세금 얘기를 배웠네요. 세금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였고요. 저희는 네. 퇴근길을 라이브에서 잠깐 자리를 양보했다가 네. 7시 30분쯤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린 네. 줄 알았는데 광고가 있어서. 3프로 TV 하이라이트는 3프로 TV를 텍스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요. 요약? 네. 네이버 검색창에 3프로 TV 하이라이트 쳐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실 겁니다. 네. 유료지만 지금은 무료. 이번 주까지만 무료.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들어가시면 한 달 동안 무료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리볼빙. 아 그럼요. 아, 예.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쉽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